국방부는 주한미군 경북 성주기지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송이 한밤중에 진행된 데 대해 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적 접촉을 줄이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과제를 내 논란에 빚은 울산의 교사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 관련 재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2년, 김씨 P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대비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올해 9월 열릴 예정이던 보스턴 마라톤이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습니다. 세계 4대 메이저 마라톤 가운데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이 취소된 건 124년 역사상 처음입니다.